한국 영화 두 편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최초로 동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고 오징어 게임과 BTS의 신드롬 등 나날이 K-콘텐츠의 위상은 높아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장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인데요. 장애 예술인들도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더 많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.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